안녕하세요, 은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어제 오픈 20.2를 마치고 오늘 잠도 푹 자고 뭐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운동을 가기 전인데 몸이 이렇게 엄청 처지는 것 같아요. 역시 오픈 와드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한 소리를 하는데 오늘도 가서 운동을 할 건데 오늘 운동도 빡셉니다. 오픈이 끝나도 오픈 와드를 해도 그 다음 또 훈련이 또 빡세고 이러네요. 오늘 빡세게 하고 그 다음 내일은 조금 가볍게 하고 그 다음 목요일은 아예 쉬어주고 그 다음 다시 금요일 20.3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할 운동은 일단 풀타임으로 10라운드 진행이 되고 12개의 월볼샷 그리고 3개의 스쿼트 스내치입니다. 무게는 135파운드 꽤 무거운 무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135파운드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135파운드로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타임캡이 설정이 돼 있진 않지만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월볼샷만 해도 12개씩 10라운드니까 120개. 그리고 스내치가 솔직히 문제예요. 스내치가 스쿼트 스내치로 뭐 라운드당 3개지만 10라운드니까 총 30개가 진행이 되죠. 이거는 벤치마크 와드의 이자벨과 비슷한 개수인데 이 와드를 봤을 때 벤치마크 와드 카렌 그리고 이자벨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와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 베스트 타임을 적용을 해도 아마 꽤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빨라야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20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자벨 때문에 그러니까 스내치 때문에 스내치도 오랜만에 하고 또 중량 스내치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자세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운동도 앞으로 다가올 20.3, 20.4, 20.5를 대비한 그런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량을 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전적인 무게로 치면 60kg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월보샷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운동이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거는 같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운동 파이팅 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봬요.
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씻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오늘 운동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데미지가 어제 피곤함이 오늘까지 남아있네요. 그래서 운동하는 중간에 계속 힘들었어요. 오늘 운동 월볼샷이랑 이제 스쿼트 스내치였는데 계속 스쿼팅을 하고 이제 손도 계속 위로 뻗어야 돼서 어제 이제 오픈 20.2와 좀 비슷한 근육군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생각대로 월볼샷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개를 컨트롤 할 수 있었지만 역시 스내치가 힘이 들었습니다. 스내치 오늘 실패도 많이 나왔고 많이 쉬었어요. 사실 시간을 더 여유롭게 가지고 했습니다. 완전 팍 푸시를 못하고 도저히 이거는 뭐 컨트롤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쉬었습니다. 못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빨리 하면 15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거보다 더 많이 그래서 거의 한 18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첫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 여유롭게 해서 1분 10초 요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봤을 때 1분 30초 한 라운드당 1분 30초씩 잡고 뭐 15분 안에 끝내는 그런 계획으로 갔어야 하지만 오늘은 솔직히 그렇게 푸싱을 안 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무리를 하지 말고 그렇지만 준비할 거는 이제 월볼샷 동작 연습과 힘든 상태에서 다리가 힘든 상태에서 월볼샷 연습 그리고 스내치가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중량이 올라가는 스내치 우리가 물론 20.1에서는 스내치나 클린앤저크가 나왔을 때 그 스내치를 분명히 연습을 하긴 했지만 무게를 그렇게 올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5파운드 만약에 오픈에서 스내치가 나온다면 분명히 135파운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연습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와드를 끝냈습니다. 내일은 또 크로스핏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긴 할 건데 오늘보다 더 줄여서 더 낮춰서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스케일 다운까지 해서 너무 푸싱을 하지 않는 상태로 왜냐면 내일 운동하는 게 금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분명히 근육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로도가 그때까지는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너무 푸싱을 하면 그래서 금요일을 위해서 내일은 강도를 좀 낮춰서 운동을 하고 컨디션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픈을 계속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할 텐데 이제 오픈을 위해서는 이제 식사하시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너무 헤비하게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를 하면서 에너지를 로딩시키는 그런 컨트롤도 조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와드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조금 회복한다고 생각하시고 회복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컨디션을 최고로 올려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그러면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